살인 미소의 원조, 바로 배우 김재원 씨죠. 하얗고 준수한 외모, 특유의 환한 미소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김재원 씨가 이제 한 여자만의 남자가 됐습니다. 지난 6월 28일 새 신랑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김재원 씨를 담아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28일 미소천사의 미소년에서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어엿한 진짜 남자가 된 배우 김재원. 어릴 적부터 친분을 쌓아온 오랜 친구를 신부로 맞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신부는 김재원과 동갑내기 친구이자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는군요. 가장 좋았던 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고 또 대화가 가장 잘 통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어느 상대방을 맞춘다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맞추려 하지 않아도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과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사실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 그러세요.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했던 행동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고. 네. 그만큼 신부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제게 너무 벅차고 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갖고 계신 분인데, 배려심이 마음이 너무 이뻐요. 결혼 발표와 함께 신부의 임신 소식도 함께 알려 더욱 큰 축하를 받았는데요. 뱃속 아이의 태명은 다름 아닌 헤븐. 태명은 헤븐이라고 졌어요. 네. 헤븐이라고 져서 그게 남자일지 여자일지 그 중간에서 딱게 헤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서 헤븐이라고 지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딸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아들이라면 또 아들인 대로 제가 커왔던 방식대로 레디비 방식으로 또 키우면 되니까. 현재 MBC 새 주말극 스캔들의 바쁜 촬영으로 태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신부에게 미안함을 드러낸 김재원. 신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날 받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그만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그 누가 봐도 단란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또 언급될 만큼 이쁜 가정을 같이 꾸렸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기자회견 내내 한마디 한마디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인 김재원. 결혼과 함께 김재원의 더욱 성숙해진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살인미소라는 어떤 그 수식어에 미소년의 어떤 그 이미지의 연기자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왜 결혼하면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 그리고 남자, 그리고 이제 배우로서의 이막, 김재원의 배우의 이막이 시작되니까요. 앞으로의 행로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결혼식에 참석한 많은 스타 하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재원을 특별히 후배로서 많이 아낀다는 연예계 대선배 이덕화를 비롯해 배우 박은혜는 어린 아들을 안고 포토월에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박은혜는 김재원이 아닌 신부와의 친분으로 식장을 찾았다는군요. 예, 저는 김재원 씨 신부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귀는 줄도 몰랐는데 남자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예. 되게 여성스럽고 참하고, 제가 사실은 제가 친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김재원을 일명 리틀 정준호라 칭하며 특별한 축하를 더한 정준호. 재원아, 나는 정말 내가 우리 재원이 나이 때 그런 사고를 쳤더라면 그렇게 결정을 못했을 텐데. 우리 재원이는 리틀 정준호로서
뭐 저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하고 낫지만 그래도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중요한 시점에 모든 팬들 앞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 여자를 책임진다라는 거는 남자다운 결정이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김재원을 후배로서 네. 남자로 또 후배로서 아주 자랑스럽고 멋지게 생각합니다. 또 한 명의 결혼식 단골 하객이죠. 멋진 신사 김민종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저 우리 패밀리의 또 막둥이인데 막둥이가 또 장가를 먼저 가네요. 저는 축하한다. 부럽고 아무튼 행복하길 바란다. 네. 행복하겠죠. 뭐 당연히. 노타이의 깔끔한 블랙수트로 멋을 낸 지성. 특유의 젠틀한 멋이 더욱 빛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만 가볼게요.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늘 행복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2세도 또 예쁜 아이도 낳으시고 행복한 가정 계속해서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 김재원의 절친이자 결혼식 사회를 맡은 이동우. 선글라스와 잘 차려입은 수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뱃속의 아가도 무럭무럭 잘 자라서 예쁘게 잘 태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혼식은 예배 형식으로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사회는 배우 이동욱과 개그맨 양세형이 축가는 더원, 박효신이 맡았다고 하는군요. 신혼여행은 MBC 새 주말극 스캔들의 촬영으로 잠시 미룬 상황. 결혼과 함께 더욱 남자답고 성숙해진 김재원의 연기 기대하겠습니다.